니는 그거 안 먹네. 네, 이거 먹으면 돼. 이거 조금 더 어떻게? 어머, 국 저기 많아요. 그냥 잡숴. 할머니, 그 뭐야, 미스 본드? 미스 본드? 예, 네, 그거 그게 뭔 얘기예요, 근데? 이름이야, 미스 본드가. 그러니까 그게 어쩌다 누가 작은 아빠가 아파서 그랬나? 작은 아빠가 아니, 큰아빠. 아, 큰아버지? 큰아빠가 어려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그냥 막 일어설 수도 없고 막 그런데 하룻밤에 이 밤에 아파갖고 아침에 보니까 빨빨빨빨 떨면서 일어서더라고. 한 8살 9살 먹었나 그런데 내가 업고 갔어. 걸음 못 걸으니까 그래 가갖고 서울에서 병원에 가갖고 밀어놓으니까 막 벌벌 떨고 아프다고 울고 막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이제 미스 본드 간호사로 찾아러 그 병원 안으로 이제 갔어. 그래 가서 올 동안에 환자가 있으니까 막 애가 벌벌 떨고 울고 내가 막 무거운 애를 얻고 갔으니까 땀을 막 한쪽을 흘리고 옷이 다 젖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진찰걸 끊어주는 아가씨가 그 여름 구멍으로 가만 내다보고 있었는데 나와갖고 놔두는 데다가 아줌마 이 저가 한 진찰걸 끊으면 오늘 진찰도 못한다고 턱뼈를 끊으래. 턱끈 턱뼈 의사한테 이제 턱뼈를 끊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턱뼈로 끊어주고 막고 그때 돈도 없는데 그때 옛날에 특권이 25,000원이야 특권이 2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야. 근데 25,000원 특권을 끊어가지고 기다리니까 그 미스본드라는 사람이 그 아가씨가 그렇게 보고 그래도 그 접수하는 아가씨가 보고 기땜으로 해줬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마냥 기다렸으면 그 병이 시간 초로 따져서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래. 턱뼈를 끊어갖고 가니까 턱실에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한 사람이 있어서 진찰받고 나가고 난 뒤 두 번째 내가 어보다가 갖다 밀피 놔놓고 밀피 놓으니까 미스본스가 찾아갖고 막 들어오면서 춧멍이 우리 춧멍이 막 우리 춘몽이라고 막 달려.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수속을 해갖고 입원을 시켜줘서 그래갖고 그 미수 본수 때문에 입원을 했어. 입원을 해놔놓고 나는 집이 또 내가 없어도 안 되지. 어린 애가 있고 해서 식구가 내가 없으면 식구 먹이 살릴 수가 없어서 내가 저 입원만 해놓고 왔어. 할머니는 하루하루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 껴놓고 와야 되는데 죽으라고 할머니 안 떨어져. 간호원들이 스케치북도 사다 주고 색연필도 사다 주고 삼촌이 또 큰아빠가 그림을 잘 그려도 그림도 잘 그리니까 막 잘 그린다 칭찬하고 그래가지고 막 자랑 그 병실에서 자랑시켜주고 그렇게 간호원들이 그렇게 먹을 거 막 초콜릿도 사다 주고 막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래도 엄마야. 엄마한테 가고 싶어. 그래 한번 가니까 내가 다 나섰으니까 집에 간다고. 내가 그래 집에 와봐야 안 떨어졌어. 내 밑에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밑에 매창고 좀 내려왔어. 막 두들 패서 몇 달을 가면 뭐가 그 한 여기 있어. 오늘 진찰도 안 받았는데 빨리 그러면 올라가 진찰 받고 가자. 그 이튿날은 이제 또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하니까 엄마 왔어? 내 다 나왔어. 딱 이런다. 미수 본수가 너무 고마웠어. 그랬더니 구독방 하면서도 미수 본수 한번 찾아갈 일 있으면 찾아가서 봤으면 좋겠대. 미수 본수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지. 나는 직접. 그럼 내 고향으로 들어갔는지.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그 양반이 30, 40대 됐어. 참 이쁘고 키도 크고 없는 사람한테 진짜 했던 우리 동생 그래서 공짜도 많이 하고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렇지 옛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고모는 눈물부터 앞서고 오김에 어째 말을 못했어. 진짜 무지하게 걔하고 나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몇 년 전까지도 미술 본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아, 좀 은혜를 하고 싶은가 봐. 그랬다. 미술 본사 때문에 내 다리를 이렇게 낳아갖고 지금 그 한다. 이걸 알아갖고.